그래서 세 번째, 이승진 목사님은 지금 발표한 대로 제명 뭐 이거 조치된 게 아니고 아직 그게 아니고 10월 21일 날 한 번 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를 뭐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다룰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다른 각도로 나간다면 그때는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오늘 자격정지 3년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조사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상정안도 여러분 동의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아까 그 제안한 거는 아예 여기 임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을 빼달라고 제가 동의 그 상정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 참고하셔서 그냥 여기 그 조사하는 거를 아예 빼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 장로님께서는 이제 부탁을 드린 거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예, 여기에서 누가 뭐, 예, 동의 제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잖아. 예, 제가 동의했고 예, 누가 제청할 분이 계시면 제청합니다. 제청. 예, 동의 제청 누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한 사람이 잠깐만요 목사님. 아니 잠깐만요. 이걸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나쁩니다 해서 이게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이 조사위원회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임원회에 왔고 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한 거를 다시 우리가 임시행위원회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개인이 뭐 누구 나쁘다 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승진 목사님은 여기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사진 찍고 이거 녹음하고 그 다음에 막 문 열려고 하고 해서 우리가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우리 회의하는데 엄청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예, 조사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상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권면의 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뭐 개인적으로 가깝다 그래서 이거 하고 뭐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덮어주고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권면은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대로 할 테니까 의견을 주시게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종이 그 주인의 그 빚을 탕감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이승진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교육을 위해가지고 너무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광고 받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광고 받아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분이 그날은 뭐가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됐는지 좀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는데 한 번 한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승진 목사님이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도 모실 거예요. 교육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요. 그분 160기가에서 옆에서 걸어오세요. 차편이 없으면. 내가 많이 태워줬어요. 아, 네. 태워다 주셨겠지만은 그분이 차편이 없으면 그런 정도로 책임감을 굉장히 최고출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승진 목사님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은 냉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참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원들의 동의 제청으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빼는 게 좋겠다. 조동현 장로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청하셨습니다. 네, 의견 있습니까? 예. 조사위원들이 수차례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그냥 농담조로 한 거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고 조사위원들이 네 다섯 번 모여서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대로 따라주기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정안에 제 동의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회의가 복잡하게 가면 안 되니까 다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가지고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조동현 장로님이 아예 처음부터 빼자 이렇게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손 내리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조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명 뭐 자격정지가 아니고 재조사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다 재조사해야 된다. 동의가 들어왔잖아요. 네. 동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한 번 더 권면을 해줌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안에 지금 손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두 번째 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손으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우선 손 들으신 다음에 얘기하셔야죠. 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 손 내리시고 그러면 여섯 명 대 일곱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이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승진 목사님은 10월 21일 재소환해서 한 번 더 조사해서 본인이 시인하고 권면하고 하면은 이제 조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임원에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고 예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조사한 거를 좀 잘 말씀 주셔야 됐는데 사실 그 이승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임시 불법 임시 총회에 거기 참여한 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다 그이 적을 받으셨는데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지금 되어지는 게 한 번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아니 지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국 방문하자마자 다음 날 회장 유거라 해가지고 임시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승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사진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법 중에서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다 자격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이승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충성을 많이 했다고 도네이션 많이 했다 열심히 참여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도 본인에게 뭐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모르고 갔다. 한번 용서해 달라 모르고 갔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걸 또 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일이 아니고 계속 지금 교협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자 이승진 목사 거는 이대로 결정된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